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 옥수수 요리 하신다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벗겨낼까 했더니 그냥 통째로 그냥 사각 깎듯이. 진짜로? 네, 사각 깎듯이 이렇게? 돌려서. 네.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깎아요. 옥수수 지금 샐러드 제가 먼저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옥수수 먼저 소금하고 후추하고 올리브오일 넣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간을 좀 합니다.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파프리카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섞으면은 끝. 간단하게 섞어서. 색도 예뻐요. 그렇죠. 예.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제가 다 담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맛좀 보시라고. 네.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만들 요리는 옥수수 푸딩이거든요. 옥수수 푸딩 같은 경우에는 젤라틴이 좀 필요한데 이게 납작하게 생긴 젤라틴이 이렇게 있어요. 요걸 물에다 담그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요. 요걸 갖다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중탕으로. 아, 그렇게? 네. 여기 이렇게 중탕으로. 네. 그다음에 옥수수 제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걸 믹서기에 이렇게 넣고 갈았어요. 이렇게. 네. 갈아가지고. 여기는 설탕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옥수수의 단맛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달걀을 넣으시는데 불을 끄고 얘가 이제 너무 뜨거우면은 굳으니까 체 한번 걸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굳을 때까지? 네. 아니요. 굳을 때가 아니고 잘 섞이도록만 섞이도록만? 네. 너무 뜨거우면은 빨리 응고되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만 예 두시면 돼요. 아, 식혀주시는군요. 예, 차갑게 굳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옥수수를 이런 데가 나오네. 자, 이렇게 푸딩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잖아요. 이게 이제 푸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굳은 거에다가 제가 아가베 시럽을 위에다가 좀 올려놨거든요.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굉장히 좋은 게 아가베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당도는 좋은데 칼로리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